왼쪽부터 이시연 씨, 이성재 씨, 박보영 씨, 안효섭 씨, 유재현 감독님 순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TBS의 월화 드라마 어비스의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유재현 감독님부터 박보영 씨, 안우섭 씨, 이성재 씨, 이시원 씨까지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감독 유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비스에서 참인 역할을 맡은 안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비스에서 오세연 역을 맡은 박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비스에서 의사 오영철 역할을 맡은 이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비스에서 박동철 역할을 맡은 이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감독님께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처세와 문화의 귀신님, 내일 그대와 하늘에서 내리는 이렇게 별등을 통해 디테일 넘치는 섬세한 연출력으로 시청자들에게 설렘 소환술사라는 애칭까지 얻으셨거든요. 예, 애칭 있는 감독님이십니다. 어비스를 선택하신 이유와 함께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설렘 소환술사라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비스라는 드라마는 물론 그 대본을 봤을 때 재미가 있었고 장르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어서 연출자로서 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밌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드라마는 그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한 두 남녀가 그 어비스라는 영혼 소생 구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그 본인의 죽음 관련된 비밀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고요. 큰 틀에서 보면 선을 가진 그 주인공들이 거대한 악을 찾아서 응징을 하려는 권선징악을 가는 험난한 여정을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